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발효 커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발효 커피, 이런 거는 이제 한 번씩 영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그 커피 같은 경우에는 딱 만들고 올리고 나면 이제 꼭 그 커피 매니아들, 이제 커피 전문가들이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관심을 확 보이면서 전화가 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는 이제 솔직히 저는 커피 전문가가 아닙니다. 발효에 대해서 뭐 좀 알죠. 이제 발효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도 커피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커피는 뭐 어디에서 이렇게 났느냐 따라가지고 또 맛이 다 달라지죠. 그다음에 로스팅하는 경우에 이제 뭐 로스팅 온도 따라가지고 또 맛이 또 다 달라집니다. 또 커피 내릴 때 또 내리는 방식 따라 또 맛이 또 다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커피의 그 완전히 그 변화무쌍한 맛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사실 관심도 없고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하도 뭐 주변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오고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는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걸 오늘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테 이제 이 영상 또 보시고 난 뒤에 제한테 발효 커피 묻지 말고 요 발효 커피를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영상에 이제 그분하고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이걸 연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발효 실험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분 명함을 제가 딱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 커피에 대해서 나 배우고 싶어, 발효 커피에 대해서 나 굉장히 관심이 많아 이러면 저한테 전화하지 말고 그분한테 전화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커피 전문가가 아닙니다. 발효에 대해서 좀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유원 플러스균, 이걸 제가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발효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도 커피, 발효 커피는 커피도 알아야 되고 발효도 알아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다 보니까 그게 뭐가 좀 잘 안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반쪽짜리죠. 발효만 좀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거는 이제 그 발효 커피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베트남 커피예요. 이제 베트남 커피를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효를 해서 터치 커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마산에 이제 지금 올라가야 되는 이제 커피인데 제가 날씨도 덥고 해가지고 조금 먹어보겠습니다. 보통 먹을 때는 이제 1:1로 섞으라 그럽니다. 이제 물 뭐 50, 이제 이거 터치 커피 50 이런 식으로 이제 섞어가지고 하는데 제가 날씨도 덥고 또 커피도 조금 땡기고 해가지고 조금만 제가 먼저 먹겠습니다. 자, 요렇게 1:1로 이렇게 섞습니다. 자, 이렇게 딱 섞고 자, 제가 이제 커피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막 여기저기 이제 잘하는 사람들 옆에서 이제 주워 들은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싼 커피들, 이제 원두가 좀 싼 거 이런 커피들은 이제 맛이 좀 쉽다든지 이제 굉장히 시끄럽고 그리고 좀 탁 받치는 이제 이런 맛들이 이제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발효 커피는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굉장히 먹는 김이 좋아요. 예, 그리고 맛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또 깊은 맛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향으로 발효를 시킨 겁니다. 침향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로 발효시킨 거고 이제 요 처음에 이제 요 터치 커피를 만들기 전에 이제 먼저 원두를 발효를 시킵니다. 원두 요거는 이제 침향으로 3일 발효한 거고 요거는 침향으로 5일 발효한 거죠. 물론 이제 요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요 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제 발효 종자균이 없으면 발효가 안 되죠. 이제 발효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발효 종자균을 가지고 요걸 사용을 해서 발효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죠. 예, 근데 요게 그냥 알아서 거의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단 이제 발효를 할 때 그 날짜 따라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거 3일을 발효했었을 때 하고 5일 발효했었을 때 하고 이제 맛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원두를 발효해 놨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한 달, 두 달, 석 달, 넉달 이제 놔두면 또 맛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제 그런 실험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효를 했대가 끝나는 게 아니고 발효를 하고 난 뒤에 그걸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우리 보통 온도에 이걸 놔뒀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저온 냉장고 같은 거 있죠. 근데 온도가 뭐 5도 이하 냉장고에 놔뒀을 때 하고 또 맛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또 요것도 원두를 발효해 가지고 로스팅 온도가 이제 높을 때 낮을 때 하고 또 맛이 또 달라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미세한 차이들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제가 잘 모르고 이제 우리 그요 커피 발효를 이제 전문으로 이렇게 잘 하시는 그분이 이제 압니다. 제가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몇장 찍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사진으로 보면 훨씬 더 리얼하죠. 자, 지금 이제 보통 이제 발효 커피 모양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콜롬비아 여기 지금 적혀 있죠. 요거는 이제 콜롬비아 커피입니다. 콜롬비아 발효 콜롬비아 원두를 발효를 한 거예요. 요렇게 이제 하얗게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콜롬비아 원두를 이제 발효한 거고. 그리고 여기 예 적혀 있네요. 이제 6월 8일 날 콜롬비아 원두를 이제 발효를 하면 이제 요렇게 모양이 된다. 뭐 요런 걸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 요 남자분이 이제 산식쌤입니다. 이분이 이제 커피 이제 여기 이분이 커피숍을 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이제 커피숍을 직접 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하고 이렇게 이제 황사람 박사하고 한 번씩 저희들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발효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보고 그러죠. 그러니까 발효를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요렇게 이제 제 여기 뒤에 있는 거 있죠. 요렇게 이제 하얗게 바뀌어 버립니다. 요게 요런 이제 특징들을 저희들이 봤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발효하기 요거는 이제 발효가 완전히 됐었을 때 이제 모양이고 이제 요렇게 발효를 해서 이걸 이제 로스팅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생두를 발효하게 되면 처음에는 위에만 이제 가엽게 되다가 밑으로 점점 해가지고 이제 요 옆에 요런 모양으로 이게 이제 바뀐다고 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발효 커피를 한번 그 자리에서 실험을 하는데 요 도자기에서 로스팅을 하는 거죠.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바로 커피를 내려가지고 이제 먹어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제 계속 시험을 합니다. 이날 커피만 저희들이 뭐한 거의 10잔 가까이 먹었습니다.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올라이트를 했죠. 예,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기대작으로 또 만들고 있는 겁니다. 떠먹는 이제 커피죠. 떠먹는 이제 커피를 떠먹는 발효 커피입니다. 이게 이제 아이스크림처럼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떠먹어요. 떠먹으면 이제 커피 맛이 나고 이러는데 이제 치명으로 지금 떠먹는 발효 커피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거는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똑같은 커피를 가지고 발효 안한 거하고 발효한 거하고 그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먹어보는 거죠. 근데 발효 안한 거를 먹으면 이제 저렇게 인상을 씁니다. 이분이 이제 산식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발효를 하게 되면 일단 향이 되게 좋아요. 향이 되게 좋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저희들이 한 10잔 가까이 이날 이걸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보면서 야, 이거 발효 커피 이거 되게 나 관심 있어. 뭐 묻고 싶어.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절대 전화 걸어가 물어보지 말고 지금 여기 이제 보이죠? 서한식샘. 이제 여기 카페 코코모 여기 카페가 커피숍이에요. 커피숍인데 이제 뭐 카페라고 되어 있네요. 이름이 코코모예요. 요 주소 여기 보이죠? 요 주소 이제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산식샘 전화번호 그리고 요 옆에 네이버에서는 자, 네이버에서는 해누리초라고 검색을 하면 돼요. 해누리초. 여기서 이제 발효식초도 해요. 발효식초,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카페, 요 산식샘 하는 일, 이런 걸 보고 싶으면 네이버에서 해누리초, 요 전화번호 해도 되고, 이메일 해도 되고, 주소 해도 되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요다 적었습니까? 메모 해가지고 그 이제 제가 뭐 여러분 전화 받는 거 귀찮아 싫어 이게 아니고 사실 이제 제가 아는 거를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뭐 대답하기가 수월쳐.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신나게 제가 대답을 잘합니다. 근데 이제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는 뭐 완전히 진짜 관심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발효만 좀 잘한다. 근데 저는 반쪽 짜리예요. 근데 이제 저기 나와 있는 이제 산식샘은 발효도 잘하시고 커피도 굉장히 완전히 커피 매니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산식샘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발효 커피 같은 거쭉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발효균 이거 어디서 사는데 이제 우리한테 물론 사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에 대해서 또 특히 발효 커피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이제 자꾸 물어보려고 그러면 서한식샘한테 사시면 돼요. 이제 그분도 이제 이걸 판매를 합니다. 저희들 그 본사 대리점이에요. 그러니까 서한식샘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 이 균도 여러분들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또뭐 이것저것 또그저 그쪽에 또 교육도 있습니다. 발효 커피 교육 같은 거. 앞으로는 이제 지방에서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뭐 서울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물어보는 많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 이제 줌으로 이제 온라인 교육도 앞으로 이제 하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산하고 뭐이 경남에 계시는 분들은 뭐 바로 가서 배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발효 커피는 이제 좀 되게 매력적이다. 어차피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이왕이면 이제 발효해서 마시면 좀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발효 커피의 되게 이제 매력적인 것 중에서 일단 향이 그냥 커피 그 본래 향이 샥 살아나는 거하고 그다음에 맛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커피를 잘 모르는 저도 얼마든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겁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침향으로 지금 5일째 한 건데 5일 발효한 건데 5일 발효하고 발효를 멈췄거든요. 멈췄는데 이렇게 놔두는데도 지금 진동을 합니다. 이 향이 맡아보면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샘플로 우리 회사에 이제 이렇게 하나씩 놔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 이거 맡아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이제 향이 날수 있느냐. 그러니까 3일하고 5일하고 약간 향이 차이 납니다. 5일이 훨씬 더, 이 향이 조금, 뭐라고 그럽니까? 좀 고급지다. 3일은 약간 이제 조금 깎아주는 그런 이제 맛이다. 좀싼 맛이다. 이런 것도 좀 느껴봅니다. 자, 오늘, 발효 커피, 그,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명함 보여드렸죠. 한번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산식샘, 그요요 휴대폰 번호 다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물어보시고 이제 균도 필요하시면 여기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